잊을만 하면 나오는 쿠버의 토트넘 영입설이 또 나왔습니다. 주로 친일본 매체이거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매체들이 때마다 던지는 가짜뉴스입니다. 지난 여름이적 기간에도 토트넘이 쿠버를 손흥민의 대체자로 영입한다고 스페인과 영국, 일본에서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보도를 받아서 한일 듀오가 어쩌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에 대한 연장계약 사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유럽 매체들이 또 다시 자극적인 뉴스를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더 하드테클은 토트넘이 23세 일본 대표팀 윙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6천만 유로, 약 900억에 이르는 바이아웃을 토트넘이 과연 지불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6천만 유로는 사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투자일 수도 있다. 쿠보는 EPL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뛰고 있는 왼쪽 윙어의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대안 클루셉스키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쿠보는 오른쪽이나 왼쪽 윙어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역할에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더 하드테클의 보도는 지난 여름에 이미 한바탕 가짜뉴스로 시끄러웠던 내용을 다시 재탕한 보도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기간에 스페인과 영국의 보도를 받아서 일본과 한국에서도 쿠보의 토트넘 이적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중요한 정보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고 365일 일요일에도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 시 이사 당일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특히 일본에서는 쿠보가 손흥민과 이강인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고 세계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여름 쿠보의 토트넘 이적설은 레비 회장의 경제적인 수입과 포스텍의 일본 감독 경험 등으로 포장되면서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언론 매체들의 기자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로 소설을 적어야 하는가 보다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스페인 소시에다드에 일본인 쿠보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매체와 일본에서 자세한 보도가 쏟아졌는데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서도 손흥민과 쿠보가 만나서 한일 듀오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일부 매체가 스포츠 매체 위트니스의 보도를 인용해서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쿠보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제시한 5천만 유로가 소시에다드 측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구단 측에 반드시 쿠보를 영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다시 바이아웃 금액인 6천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적극적인 이런 도전에 영국 매체들은 레비 회장과 포스텍 감독이 한마음으로 쿠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레비는 손흥민이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시아권의 상징적인 축구 선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손실 없이 메꿔 줄 수 있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쿠보가 딱이라는 판단입니다. 당시 스페인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쿠보의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보다 적은 5천만 유로, 약 750억 원을 소시에다드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많은 일본인들이 토트넘이 쿠보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토트넘행을 거부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인데 토트넘이 5천만 유로를 제안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엄청난 선수를 데리고 가는데 1천만 유로를 아끼려고 쓸데없이 바이아웃 금액을 낮추는 것이 불쾌하고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도 연봉을 손흥민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급기야 리버풀이 쿠보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도 메뉴가 쿠보에게 연봉의 7배를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이 들썩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연봉의 7배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7배로 인상을 해야 1190만 파운드, 약 197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쿠보의 연봉은 소시에다드에서 170만 파운드, 약 28억 원,
손흥민은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연봉 약 1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매체는 리버풀이 1500만 유로, 약 227억 원을 제시했다고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의 황당한 설레발과 가짜뉴스는 결국 다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쿠보는 빅클럽으로 뛰고 싶다라며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공개적으로 욕심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리버풀과의 접촉이 무산되는 등 맨유, 에스턴빌라, 토트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쿠보는 공식전 16경기에 출전해서 3골에 그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일 세비야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11일 바르셀로나전에서 빠른 역습으로 승리를 이끌며 예전 폼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며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 사이의 계약기간과 연봉에서 의견 다툼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협상에서 손흥민 측은 현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요구했고 토트넘은 연봉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토트넘과 손흥민 측이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손흥민 측이 장기 재계약을 요구했고 재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연봉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측은 그동안 실력으로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현재 받고 있는 19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언제 기량이 확연하게 꺾일지 모르는 30대 후반의 손흥민에게 연봉 인상이 포함된 단연 계약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도는 최근 레비 회장이 연봉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손흥민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주장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오늘도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토트넘에 남기로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PSG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보도인지 의심스러운 주장입니다. 영국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주는 목표에만 집중한다라며 완전히 짝사랑에 빠져버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아무런 해명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이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한국 축구 팬들은 이제 손흥민이 진짜 나는 토트넘을 사랑한다라며 1년도 좋고 적은 연봉도 좋고 우승 트로피를 갖다 주는 일에만 뼈를 갈겠다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 슬픕니다. 축구 선수로 제대로 인정받고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리는 선수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